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가결과 부결을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인데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요. 여야는 표결이 이뤄지기 전부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권분립과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지만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법부 수장을 앉히는 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적격 인사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이 유일한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부결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뤄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다가 조금 전 정회를 한 상태인데요. 야당은 후보자 참석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의회 폭거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예신 기자, 오늘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뤄지게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56%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을 띈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경로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배식봉사에 나서는 등 유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구청장들이 집권한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사업들을 김태우 후보가 해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병상에서 지지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가 진교훈 후보 현장 유세에 합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선거는 오는 11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